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아, 이제 정룡이랑 하나? 정룡이랑 시작하겠습니다. 또 태보 무한 실컷 나오겠구만. 라이프 클락 안진키 커가지고 태보 무한 또 실컷 맞겠구만 이거. 아니 정룡 스폰이 무조건 교수 보고 훅픽하랬대. 뭐지? 정룡이 얄미운가? 정룡 스폰인데 정룡이 얄미운 거야? 아니면은 교수가 폼이 떨어져서 불쌍하니까 훅픽 주자 이거야?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뭘까? 정룡이 얄밉나? 맨날 훅픽하니까 정룡이 얄밉나? 거봐! 내가 정룡 훅픽 심하다고 했잖아. 나보고 절대 훅픽하래. 펌픽 절대 하지 말래. 어? 이거 훅픽 싸움인데? 어? 진짜네? 훅픽의 끝을 보고 싶어하는 건가? 죽었다 그럼. 자, 죽을 준비 하십시오. 나 진짜 열받았다. 간다. 장갑차 현상이에요. 방금 장갑차 때 나왔던 픽사에 그대로 나왔어. 서서 시리가 안 나갔어. 개열받네 진짜. 시디가 안 나와가지고 와 이걸 야우툰으로? 와 시장 대단한데? 대열받네. 아 맞다. 나보고 절대 훅픽하라 그랬는데. 용량한테는 어차피 후핑 못 이겨. 잠깐 이마하고 돼가지고 선픽했어. 스폰서가 부탁했는데 절대 후핑하라고 깜빡이고 선픽했어.
아, 그래, 손이 대놓고 하라고 하니 어색한 호피. 자, PC방이야. 뚜랴! 뚜랴! 나! PC방이야! PC방이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한 대 먹어! 그래! 형, 이거 한 대 더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형! 형! 이거 먹어! 아, 왜 안 찍었어! 어우, 진짜! 답답해 죽겠네. 미쳤나, 이거! 쟤 같은 스킬이. 아우, 왜 안 찍어줘? 내가 센치야. 안 돼, 바네사에게 무한이다. 조심해. 둘이야! 짜네, 뻥! 헤이! 헤이! 와, 방금. 만약에 찍었는데 이기는 거였는데 찍기 안 나갔으면 스틱 부셨다. 아, 요번에 레버 뽑기 운이 안 좋았나? 왜 자꾸 클락 찍기가 안 나가지? 절대 후픽하라는 스폰서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용이 형 빨리 골라! 죽여버릴 거야, 여기. 아까 끝내야 되는 거를, 아, 진짜, 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쿨사가 오랜만에 하는데 레인드를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상대가 잘해서 줘야 되는데, 나 혼자 그냥 좌멸하고 있으니. 상대가 잘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져주고 있는 꼴이야 거의. 아. 정신 좀 차리자.
지기 싫다. 나 자신이 싫어진다. 이창 손절해. 예술적인 레퍼토리였다. 예술적인 레퍼토리였다. 용이요. 슈폰이 나보고 후픽하랬잖아 용기 형. 아니 이런 데까지 겐세이라면 어떻게 아 이 형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슈폰 말도 안 들어 이제. 이 형은 슈폰 말도 안 들어 이제. 아니 뭐 어쩌자는 거지? 아니 뭐 슈폰도 필요 없어? 뭐 대신 마이웨이요? 아 싫으면 딴방 가든가. 뭔 거야? 형 큰손이야 형. 내가 형 걱정돼서 그랬지. 내가 형이 걱정돼서 그래. 형 나처럼 형 방송에 큰 손을 막 대놈처럼 떠나보내고 그러지 마. 슈퍼만은 들어야지. 오랜만에 하니까 지를 개선 법률도 대안 좋다.
어우. 와,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미쳤네 이 형? 이 형이 미쳤나 지금? 풀었어? 다음에 두고 보자. 아 이제 나 이제 연작도 못 끊나? 중심 상하네. 동네 형 연작은 그렇다 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연작을 치다니. 피하나가 깜짝 놀라.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 짜증나네. 아니 뭐 스폰서 그 후피카라는 의미가 뭐 있어? 뭐 픽싸움의 원리를 보여달라는 거야? 뭐 하자는 거지? 이상하네. 픽싸움 하라는 건가? 아까 방금 전에 안 보이는 그 의미는 뭐였지 근데? 진짜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맞는 거라서 저렇게 귀찮지. 에이. 아무것도 안 맞는
쇼퍼하던 것들이랑. 이런 순간에 참 마지막에 좀 많이 겹쳤지. 정치는 커버리. 너무 신나서 나대지 마. 너무 신나서 나대지 마. 라이프 클락한테 점프 효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20번은 나타났겠다, 이거. 도파람도 되게
그만 좀 해라. 아, 이제 장풍 쓰는 게 안 나가면은 게임 어떻게 하니? 이 레버야. 아, 어, 이 뭐야? 장룡 나갔네. 3대5죠? 3대5. 내가 어? 2000 진짜 2000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드론 골 당하는데 용이 형은 이기고 잠깐 2000 손절해야겠다. 내가 용이 형은 이기고 손절해야겠다. 나 PC방이야. 오타쿠 10이네. 오타쿠 10이네. 형 나는 좀 집요한 스타일이야. 뒤로 불렀는데 저 무한은 무한으로 상대를 끝내는 것도 있는데 기까지 다시 다 모으니 참 저 무한은 참 좋은 거야. 기까지 다시 다 모으니
썼는데 그거 썼습니다. 그럼 이효리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효리는 내가 할 수 있어. 다시 왜 안 죽어? 형 왜 안 죽어? 형 죽어. 죽어 형. 귀찮게 진짜 씨. 왜 이래? 왜 이렇게 귀찮게 들이대 형. 4대6인가요? 4대6? 4대6인가요? 아니 형 스폰이 시켰어. 내 평소대로는 지금 이천의 미련이 없어서 그냥 먼저 골라줘도 되는데 형은 스폰이 나한테 부탁했단 말이야. 이렇게 안 나서면 진짜 열받는다. 나 PC방이야. 이걸로 해결하자. 난 이곳이야. 진짜 아무리 안 했어도 이러냐. 아 진짜 절망적이다. 이게 게임을 안 하면은 쓰레기가 된다는 증거예요. 아니 아무리 안 했어도 게임을 아무리 안 했어도 형 웬만하면 너무 들이대지 말고 죽어줘. 형 나 피곤해. 형 나 피곤해. 아이씨 5대6이다 5대6. 아 방금 전에 진짜 악몽이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게임 안 하면 이렇게 돼. 아 제발 상대가 잘하는 거에 지자. 그러면 후회는 없어. 상대가 잘하는 거에 지면 후회가 없는데 자꾸 후회가 납니다.
에휴 진짜 정영한테는 98이나 2000이나 쫓아다니다가 쫓아다니다 되어다가 98 마이 대용이 여기 위드냐 캐릭터 특성이 비슷해가지고 중작기야 형. 난 이거 쓰리 하나 먹어. 6대7이다 6대7
신의 한수라고 들어봤어? 형, 신의 한수라고 들어봤나? 도발로 그냥 맞아주고 잡아, 스트라이크 치우고 잡아버리고. 네, 맞으면서 스트 채우고 잡았어요. 7대7인가? 아, 쫄린다. 우승 따야겠다. 아, 이제 쫄린다. 아, 진짜 쫄린다. 지렸다 진짜. 진짜 지렸어. 아, 농담이고요. 아, 나 진짜 미치겠다. 방금 지렸어. 너무 쫄렸다. 7대7이죠 지금. 아, 웬만하면 유정의 미를 이기고 두고 싶은데. 웬만하면 유정의 미를 이기고 두고 싶은데. 큰일났다. 방금 아, 7대7. 진짜 쓰레기네.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쓰레기성이 있지? 그냥 챙겨놔. 아, 불렀는데 씨. 어우, 진짜 열받아. 아, 장난가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그거는 뭐. 저거 나오고.
아 진짜 열받는다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오직 다 자기 실수로 지지? 에이 진짜. 아, 또 찍는 게 안 나왔어. 아, 진짜. 일단 레버는 무조건 갈게요. 아, 진짜 못하겠다, 이거 게임. 레버는 진짜 무조건 가려야 돼. 30번은 이런 거 같아. 좋아, 8-8. 형,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사람 또 이런. 당신 스폰서가 시켰어. 난 못 줘.
에이 근데 또 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다. 에이. 레이드! 아이씨! 형 잘못했어! 봐줘! 씨. 아이 미친 진짜! 씨. 아이 미친 진짜! 진짜 야오토맨한 잘 노리네 진짜로. 아 진짜 형 잘한다. 잘해 좋아 좋아. 야오토맨만 잘 노리네. 아 와! 죽을 뻔했다! 어! 정령이 나 뽑혔으면 죽었어! 아! 진짜! 제주도 존나 없을 뻔했다! 정령이 나 뽑혔으면 그러기 콤보 나왔어! 어우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아우 어우 끔찍해 지겹다 지겹다 뭐야 이건 또 빠! 아 형을 자꾸 이럴 거야? 어우 진짜 샷건 정말 치고 싶었을 거야 아마. 정말 진심 샷건 치고 싶었을 거야 진짜. 진텐 정도가 아니라 완전 진심.
그래, 저도 그렇게 없을게. 미친 진짜. 아 진짜 시장 미친. 와 미쳤네 진짜. 아우 양심도 없어 진짜 이 형. 아우 아우 좋아! 아, 형, 내가 이겼다. 형, 내가 이겼어. 아, 지지 치려고 그랬는데 왜 흐가 나가? 이게 지의 한글 발음이 흐예요. 그래서 마치 흐흐하고 웃는 것 같잖아. 아이, 쟤 오타도 할 때 기가 막혀. 지의 한글 자판이 흐거든. 내가 괜히 흐한 것 같잖아. 하여튼, 진짜. 아유 진짜 우승도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이겼다. 그리고 용이 형 10대8로 이기는 순간 빨강단 됐어. 저 봐봐, 저 교수프사 빨강단 된거 봐봐. 내가 말했잖아. 내가 뭐라 말했어? 그러니까 폼이 많이 떨어졌지만 정령이 카루피그의 나에 대해 안 맞춘다면 이길 것 같다 그랬잖아. 폼이 많이 내가 떨어졌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에서 연속기나 상황삽질이 너무 심해요 내가. 그래도 왠지 이길 것 같았어. 후픽 안 뺏기면. 근데 후픽 뺏기면 나 질 것 같았어. 후픽 뺏겼으면 못 이겼어요. 근데 내가 예전에 폼 좋았을 때는 정룡한테 내가 그냥 후픽하고 10대6으로 이겼어. 아 후픽이래 선픽. 내가 2000 무조건 선픽하고 10대6으로 이겼었잖아. 10대5다 10대5 무조건 선픽하고 10대5로 이겼었잖아. 형! 나는 형이 태보 무한 쓸 때마다 미치겠어. 우리 지르기 금지하고 대신 형 태보 무한 금지하자. 예. 한국 게이츠 vs 중국 게이츠 오랜만에 대결.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